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예레미야 4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집트 땅 곧 믹돌, 다바네스, 높, 바드로스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유다 사람들에 관해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성읍들에 내린 모든 재앙을 너희가 보았다. 보라, 오늘날 그 성읍들이 폐허가 돼 그곳에 아무도 살지 않는다. 이는 그들이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향을 태우며 섬김으로써 나를 화나게 한 죄악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내 종 예언자들을 거듭 보내서 말했다.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하지 말라. 그러나 그들은 듣지도 귀 기울이지도 않았다. 그들은 자신의 죄악으로부터 돌아서지도 다른 신들에게 희생제물을 태우는 것을 그만두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내 진노와 내 분노가 쏟아져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불 붙었고 그것들이 오늘날처럼 황폐한 곳과 폐허가 됐다.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왜 너희가 너희 자신에게 이 큰 악을 저질러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어린아이와 젖먹이를 유다 가운데서 끊어지게 하고 너희에게 남은 사람을 하나도 남기지 않게 하려는 것이냐? 왜 너희가 살기 위해 간 이집트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희생제물을 태우며 너희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를 화나게 해서 너희가 끊어버림을 당하고 또 땅의 모든 민족들에게 저주와 모욕의 대상이 되려고 하느냐?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그들이 저지른 너희 조상의 죄악과 유다 왕들의 죄악과 그들의 왕비들의 죄악과 너희의 죄악과 너희 아내들의 죄악을 너희가 잊었느냐? 오늘날까지도 그들이 자기 자신을 낮추지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으며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내 율법과 율례를 따르지도 않았다.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깨달은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쉽게 삶 가운데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요. 내 삶 가운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면 나는 잘 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착각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편안하게 아무 일 없이 사는 것을 목표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올바르게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목표로 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 가운데 아무 문제도 없다고 해서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속에서 오히려 한 번 더 질문할 수 있어야죠. 나는 말씀을 따라서 올바르게 살고 있는가? 우리가 이 질문을 나에게 던지지 않는다면 오늘의 안일함에 속아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것을 기억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든 오늘을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요. 편안한 오늘을 살아가지만 그 속에서 오히려 정의와 진리를 떠난 삶을 살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삶 가운데 항상 기억하고 명심하고 점검해야 하는 거예요. 매일 매 순간 나는 올바르게 살고 있는가를 돌아보고 나는 진리의 편에 서 있는가를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아침에 이 힘든 시간에 일어나서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것 그 이유도 이것과 마찬가지겠죠. 오늘 점검하는 거예요. 나는 올바르게 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하는 자의 하루 가운데에는 분명 세상과 구별되는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요, 그 기억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일함에 빠져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잊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를 향한 말씀인가?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이집트 땅 곧 믹돌, 다바네스, 높, 바드로스 땅에 살고 있는 모두 유다 사람들에 관해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예루살렘이 망한 이후에 이집트 땅으로 흩어진 사람들에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의 상황 가운데 이집트 땅으로 피신했던 사람들은 어느 정도 안정을 취하며 살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벨론 포로에 비하면 이집트 땅 이방인의 삶을 살고 있었지만 포로의 신분은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자기의 삶의 안정적인 부분을 만들어 갈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안정적인 삶을 살아간다고 해서 이들이 과연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가는 이들이 올바르지 않은 것이고 이집트에서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그렇지 않죠. 오히려 안정적인 오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가장 중요한 사실을 망각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난 이집트에서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가장 중요한 그 포인트를 잊고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오늘의 안정감이 어쩌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망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스스로에게 경고하고 스스로의 경각심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기독교가 위기 가운데 더 빛난다는 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이 말을 표현한다면 안정감 속에서 그 빛은 잃어간다는 말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해 그리고 우리를 향해 안정감 속에 골망하고 있는 너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절과 3절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와 모든 성읍들에 내린 모든 재앙을 너희가 보았다. 보라, 오늘날 그 성읍들이 폐허가 돼 그곳에 아무도 살지 않는다. 이는 그들이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향을 태우며 섬김으로써 나를 화나게 한 죄악 때문이다. 아멘. 이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씀은 제일 먼저 과거를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이 왜 멸망했는지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경 대부분에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세요. 기억하라. 너희가 과거를 기억하라. 역사를 기억하라. 예루살렘이 멸망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에서 친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조국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를 하다가 망한 것을 눈으로 보았어요. 경험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역사를 통해서 기억하고 깨달았다라면 그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고 그 역사 가운데 다시 원점으로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후에 유다 민족의 가장 큰 실수가 무엇이었냐면 깨달았어요. 아, 우리가 우상 숭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셨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근데 깨닫는 그 자리에서 멈췄다라는 거예요. 깨달은 그 자리에서 멈추니까 다시 삶 가운데 안정적인 삶이 시작되니까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다시 원상복귀 되어 버린 것입니다. 역사는요,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통해 배우고 새로워져야 하는 것이죠. 말씀은요, 아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아는 것을 넘어서 살아갈 때 그 말씀이 능력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회개를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인데 회개는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깨닫고 돌아서서 반대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인 거예요. 거기까지가 회개인 것이죠. 깨닫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깨닫는 걸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을 넘어서서 깨달았다라면 그 깨달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 앞에서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무엇이냐면 깨달음의 희열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수련회 가서 내가 죄인됨을 깨달아요. 찬양하면서 내가 주를 위해 살아가겠다는 것을 깨달아요. 아울리치 가서 내가 아, 내 사명이 선교인 것을 깨닫습니다. 깨닫는 순간 너무 좋아요. 너무 즐거워요. 너무 기뻐요. 근데 문제 뭐냐면 그 깨달음의 기쁨에서 멈춘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 가운데 나와서 예배 가운데 깨달아요. 깨닫는 그 은혜가 너무나 크다라는 거 압니다. 하지만 그 은혜에 멈춘다라면 그저 그 깨달음의 쾌락, 깨달음의 기쁨에 멈춘다라면 그건 세상의 쾌락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깨달음의 희열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을 따라 살아가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희열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삶 가운데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큐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뭐 이제 오늘 이렇게 오래 다니신 분은 다 아시겠지만 큐티 할 때마다 적용해라 적용해라 왜 큐티 강사는 그렇게 적용하라는 말을 많이 할까? 왜냐하면 적용까지가 진정한 큐티이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말씀, 아 이거 좋은 말씀이야.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 깨닫는, 아 오늘 귀티했더니 너무 마음이 상쾌해, 기뻐. 여기서 멈추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큐티의 의미가 없는 것이 그것을 넘어서 깨달은 대로 살아가려는 삶을 결단하고 그 삶을 살아갈 때 그게 바로 진정한 말씀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깨닫는 데서 멈추지 않는 깨닫는 자의 희열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의 희열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깨달았지만 이집트로 이동해서 장소만 이동했지 이전과 똑같은 삶을 반복해서 살아갑니다. 어쩌면 이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지 몰라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기쁨이 아니라 그저 깨달음의 기쁨에 취해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불과 이틀 전에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깨달았는데 삶의 자리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로 이동한 것처럼 삶의 자리로 이동해서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다라면 어쩌면 오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책망의 메시지가 우리를 향해 유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깨달음의 기쁨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더 크고 놀라운 기쁨을 찾아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했고 그렇게 살지 못하자 그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 다시 우상을 숭배하는 삶으로 돌아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왜 너희가 너희 자신에게 이 큰 악을 저질러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어린아이와 젖먹이를 유다 가운데서 끊어지게 하고 너희에게 남은 사람을 하나도 남기지 않게 하려는 것이냐? 왜 너희가 살기 위해 간 이집트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희생제물을 태우며 너희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를 화나게 해서 너희가 끊어버림을 당하고 또 땅의 모든 민족들에게 저주와 모욕의 대상이 되려고 하느냐?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그들이 저지른 너희 조상의 죄악과 유다 왕들의 죄악과 그들의 왕비들의 죄악과 너희의 죄악과 너희 아내들의 죄악을 너희가 잊었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왜 우상 숭배하느냐를 계속하는지에 대해서 책망하고 계세요. 이들이 지금 해야 하는 일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회복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들은요 과거의 역사를 재생산하고 있어요.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왜일까?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안정과 편안한 삶에 속아서 내가 지금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경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히려 고통 가운데 있었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어땠어요? 회복을 위하여 고통 가운데서 말씀으로 돌아가려고 노력했고 역사적으로 볼 때 이때 나온 책이 탈무드거든요. 성경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유산으로 물려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 말씀을 붙잡고 살려고 노력하고 이집트에서 편안함에 있는 사람들은 믿음을 멀리하고 우상 숭배하는 삶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이들에겐 편안한 하루가 축복처럼 보였지만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떻습니까? 오늘 누리는 편안함이 축복입니까? 아니면 저주입니까? 억만금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면 결국 그것은 저주이고 내게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와 함께하고 있다라면 그것이 축복임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많은 축복을 누리고 계세요. 돈도 성공도 내가 가진 권력도 내가 뭐 조그만 집이지만 그 집에 살고 있을 수 있는 기쁨도 여러 가지 축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축복은 곧 저주가 되는 거예요. 축복과 저주가 거리가 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키워드가 있느냐 없느냐가 축복과 저주를 결정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을 축복으로 누리기 원하신다라면 그렇다라면 먼저 은혜 앞에 서서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명쾌한 진리 한 가지는 감사가 사라지면 오늘 내가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결국 다 우상 숭배가 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돈도 그렇죠. 권력도 그렇죠.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것 앞에서 감사가 사라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감사가 사라지면 그것이 곧 교만이 되고 그것이 곧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쳐나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실 것입니까? 아니면 그 축복을 저주로 바꾸는 인생을 살아가실 것입니까? 오늘 하루 감사함으로 내 안의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축복으로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바로 이 아침에 그 축복을 축복으로 누리기 위해서 감사함의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것이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기도하십시오. 내 삶의 원망의 목소리를 던지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먼저 감사하십시오. 내 안에 모든 우상을 내려놓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내 안에 모든 우상을 내려놓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그 은혜 앞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하는데요, 깨달음의 기쁨에 머무르지 말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깨달음의 기쁨에 취해 살아가다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가는 자의 기쁨을 회복할 수가 없어요. 깨달음의 기쁨을 넘어서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자의 기쁨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 안정과 평안함에 속아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삶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감사해야 돼요. 감사함으로 우상으로부터 나를 지키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이 넘쳐나는 우리 모두가 되고요, 정말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축복으로 누릴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 삶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저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깨달음의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깨달았다라면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자,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의 기쁨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안정과 편안함에 속아서 우상 숭배하는 삶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우상으로부터 나를 지키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주신 축복을 참된 축복으로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아침에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역사를 통하여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음의 기쁨에 머무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의 기쁨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주는 안정과 평안함에 속아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우상 숭배를 반복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입술이 감사를 고백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하루가 감사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우상으로부터 나를 지키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을 경험하며 오늘 하루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내 인생 가운데 가장 큰 기쁨임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 가운데 감사의 고백이 끊임없이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고 감사함으로 모든 절망과 모든 좌절과 모든 아픔과 슬픔을 방어해낼 수 있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세상의 헛된 우상으로부터 나를 지켜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깨닫는 자의 기쁨에 머무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이 바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임을 주님 기억하게 하시고 그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주님께 따라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진리를 따라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들으며 나아갑니다. 채우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들으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좌정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갑니다. 이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라와 민족에게 감사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잘못된 과거를 되풀이하는 나라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따라서 그 진리를 따라 나아갈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한국교회가 더욱더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대한민국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땅의 지도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하여 한국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사하신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반복하는 나라가 아니라 아버지 성장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진리를 향하여 걸어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똑같은 상황, 똑같은 아픔을 반복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가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상 숭배를 무너뜨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한 마음과 진리와 공의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상을 사랑하는 어떤 마음을 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신 하나님께 나라 민족을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주신 하나님께 나라 민족을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몰랑감 받아주시고 아버지 나라 민족과 한국교회가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진리를 향해 가는 것인지 어떤 길이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것인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깨달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나라 민족과 한국교회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끄심 없이는 우리가 나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 이끄심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홀로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을 따라 주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 한국교회와 아버지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시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지만 깨달음의 기쁨에 머무르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말씀의 기쁨을 따라 살아가는 자의 희열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정과 평안함에 속아서 세상 속에서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가는 삶을 반복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러기 위하여 끊임없이 감사하며 그 은혜 앞에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감사의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이 땅에 부르신 하나님의 축복을 축복으로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동행을 경험하며 동행하는 자의 기쁨,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의 기쁨, 감사하는 자의 기쁨으로 가득 찬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할까요?